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 중반쯤 접어들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지가 어렵게 해놓고 어쨌든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그 불쑥 그 교육자님들 계시는 사무실을 이렇게 탐방할 때가 있어요. 자리 정도는 잘 해놨는지, 또 근무는 열심히 하시는지.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세 군데 나눠져 있죠. B관에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건너편 C관에 이제 교육부서가 있고, D관 쪽에는 대학부 교육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두 주 전에 저 D관을 갑자기 이제 군대 말로 습격을 했죠.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선교를 떠났어요. 몽골, 뭐, 또, 군성교. 그래서 한 분 한 분 책상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마지막 칸에, 그 컴퓨터가 되게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그 밑에, 컴퓨터 받침대로 책을 몇 권 어느 목사님이 싸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얼마나 볼만한 책이 아니길래, 컴퓨터 받침대로, 이 책을 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일 아래 칸에 유명한 그 신학자인 D.A. 카슨이 쓴 요한복음 강해집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책도 컴퓨터 받침대로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 바로 위에 아주 낯익은 책이 하나 눈에 띄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저자가 송태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인간이 진짜 그리고 그 책을 뽑았어요.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사람이 그거 딱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 책을 갖다가 세상에 컴퓨터 받침대로 쓰다니.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다 사진을 찍었죠. 찍고 제가 사실 오늘 공개하려다가 또 너무 망신스러울까봐 공개는 안 했는데 찍었어요. 그 이제 책을 빼가지고 제 목양실에 지금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 책을 안 읽고 그랬을까 다 읽고 그랬을까 해서 이제 책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다행스럽게도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형광펜으로 아주 다 그어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는 받침대로 밀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이 풀렸죠. 마음이 풀리고 그 다음날 케이크를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본인이 좀 머쓱했죠. 담임 목사가 거기까지 와서 그걸 볼 줄은 몰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 허접한 설교가 담긴 책 하나도 막 그렇게 취급이 되면 기분이 꿀꿀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과 진리가 담긴 이 복음을 함부로 취급한다면 하나님 기분 어떨까? 인간도 그런데. 저는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마음이 풀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때 얼마나 불쾌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다 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제일 곤혹스럽고 힘든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참 주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써놨을 텐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우러내서 들추어내서 전달하지 못한다는 느낌과 자괴감이 들 때,
그게 제일 사실 설교자로서는 부담이고 힘든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면서 정말 성경에 담아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렬이 갖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 두 주에 걸쳐서 앉으면 그 생각에 잡혀 있고 뭘 해도 그 생각에 잡혀 있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앞에 이게 이제 오늘 저녁 설교 딱 한편으로 끝날 수가 없는 내용과 그 깊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고 우리의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말씀을 조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절을 좀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 지금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진전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공간복음 기자가 다 상세히 기록을 각자의 시선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캠벨 몰간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3일 안에 벌어진 세 번의 예루살렘 방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입성인데 그 길로 주님은 죽음을 당하시죠. 이렇게 3일에 걸친 세 번의 입성은 한 걸음 한 발자국마다 그런 영적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소명의 길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퍼포먼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고 계시는데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앞서서라는 말은 전치사 엠프로스덴을 썼는데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먼저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 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요? 제자들 앞에. 그러면 장차 이 제자들은 향후 어떤 공동체의 그림과 예표를 담고 있죠? 교회 공동체의 그림과 예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출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죽음이 전제된 끝에 그 죽음을 기초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 앞에 서서라는 정확한 기록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고 제자들 앞에 서서라는 표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냥 앞에 서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먼저 앞에 갔다 이렇게 얼핏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29절에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 장소 셋이 등장을 하죠.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첫째 장소가 어디가 등장을 하죠?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감람원입니다. 이 감람원 한 지역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자주 아버지와 대면하여 기도하러 가시던 그런 아주 특별한 예수님에게는 추억의 기억의 회상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감람원.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면 이 감람원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면 평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고독히 온 밤을 아버지와 함께 대면하여 이 백성들의 죄악과 도성의 악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루고 기도하던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성경 전체의 글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맞닥뜨릴 은총의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문화 비유를 통해서 들었던 바가 뭐죠? 그 한 문화를 맡았던 각각의 종들은 그 문화가 갖는 돈의 가치는 많다 그랬습니까? 보잘것없는 액수라 그랬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문화를 맡은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이 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왕이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이 그랬습니다. 아켈라오가 그랬고 수많은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학정을 베풀고 비리를 저지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고발하는 바람에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애들이 빌비재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통념을 예수님은 빌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위험 부담인가 하면 이 문화를 맡은 사람들은 장사하라고 문화를 맡았는데 이 돈을 맡긴 사람이 첫째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도 빈 털터리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위험 부담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지금 맡기고 간 이 문화는 뒤집어 얘기하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흉내를 내기에도 보잘것없는 액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걸 수건에 싸두었죠. 근데 나머지는 열을 남겼든 다섯을 남겼든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갖는 것은 얼마를 남겼냐가 돌아온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아니었고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었어요. 즉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이걸 시선을 거꾸로 담아서 돌아온 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니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장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로 비추어졌을까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어처구니없는 사람들. 바로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에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삶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사람들, 일터에서, 일상에서 매일 그런 시선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또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고.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바로 향후 그 모든 진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지역입니다. 상징적으로. 왜? 주님은 바로 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시어 돌아오실 때 그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다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명이 뭐냐면 벳바게입니다. 이 벳바게는 여기 소개된 대로 나귀가 묶여있던 지역이죠. 근데 사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벳. 그 파케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 익은 무화과의 집.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2월, 3월에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첫 열매예요. 번역은 첫 열매로 되어 있지만 정직한 번역은 설 익은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는 행인들 그냥 따서 먹으라고 지네들이 따려면 그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맛이 없죠. 거의 못 먹을 열매들인데 배고픈 자는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래서 그거는 후리로 아무나 지나가면서 따먹을 수 있도록 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그 완생종, 충실한 열매가 많은 잎사귀 속에 맺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화과는 두 번의 열매가 맺는데 이 벳바게는 바로 그 설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귀 하나가 그것도 정확히 아셨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인데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벳바게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뽑아서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장 이름이 벳바게 주차장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따가지고 그 어느 교회 주차장 이름을 그렇게 그 지어놨어요. 벳바게 주차장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간 기발하긴 기발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 벳바게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얻어올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풀어서 오는데 한 군데 더 설명을 들으면 벳바게와 또 그 다음에 어디죠?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지도가 지금 있으면 좋겠는데 미처 그 지도를 준비를 못했네요. 지도를 잘 보시면 베다니는 정확히 두 군데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이런 베다니 하면 척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슨 병을 갖고 있었죠? 나사로. 또 여기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저 불과 한 2.5km 남짓밖에 안 돼요. 가깝죠.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을 가진 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레위기 율법을 따라
완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많은 인생 종류가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길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단위는 어딘가 하면 요단강 근처에 배단위가 있어요. 이 배단위는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경계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와 로마 제국과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쳐 오는데 여기를 다 지나오죠. 그래서 주로 여기를 지나오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자주 만났던 인생 종류가 어떤 분들입니까? 무슨 고관들? 아니에요. 전부 세리, 장기, 죄인들, 홀대받는 여인들, 이런 인생들을 쭉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곧 풀어옵니다. 그 장면을 좀 보실까요?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퍼포먼스 중에 왕으로서의 입성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의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본문을 잘 보시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틀림없이 왕으로서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는 뭐 하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샬롬은 공의가 전제되지 않고 임하는 샬롬은 없습니다. 공의가 전제되고 나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십자가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죠? 샬롬이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평화, 평화. 그러니까 공의가 전제된 평화입니다. 여기 그래서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 여기 겸손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품적으로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그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진짜 정의는 자기 신분을 낮춘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자기 뭐를 낮춰요? 신분을 낮춘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늘 왕국에 뭘 가지신 분입니까? 자기 보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로 신분을 낮추셨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신분을 낮추셨어요. 가장 성경에서 겸손의 정의는 그래서 인카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큼 겸손을 더 이상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것. 자, 그러면 나귀를 타야 꼭 겸손한 건가? 꼭 티코를 타고 다녀야 겸손한 목사인가? 뭐 그런 엉뚱한 쪽으로 또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그건 관계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억지부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십시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신 걸까요? 그러면 달라지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탔다. 이 측면이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스타일과 패턴과 노정을 읽고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평생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한 번도 누구를 선동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골기대회 하듯이 뭐 띠두르고 혈서 쓰고 그렇게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선동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걸까요? 아니면 겸손하시지만 나귀를 타신 걸까요? 저는 오늘 후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 안 타셔도 그냥 평소처럼 얼마든지 청중들에 섞여서 늘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 입성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뭐 처음 가는 길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상한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당하고 지당하고 마땅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게 좀 모양이 좀 웃긴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뭐 꼭 나귀 안 타도 그분의 겸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러면 나 겸손하다. 자, 나 티코 타고 다닌다. 뭐 그러려고 나귀 탔나요?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의 측면보다는 사실상 뭡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강조할 때입니다. 나귀와 말의 잡종이 뭐죠? 노새예요, 노새. 이 노새라는 놈을 위키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아주 웃기게 묘사를 했더군요. 성질이 더럽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정당은 그 심볼 마크가 나귀를 그 심볼 마크를 하는 정당도 있어요. 나귀가 힘이 좋죠. 근데 왕은 뭘 타게 돼 있습니까? 말을 타요. 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이 무렵 벌어졌던 일이 소개되고 쓰여졌는가 하면 빌라도의 일들이 쓰여져 있어요. 보통 빌라도는 그 성경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뭘로 익숙한가 하면 유대 총독으로 익숙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는 공식 행정명이 유대 행정관입니다. 총독은 어디서 관할을 했는가 하면 그 북쪽에 자리 잡았던 시리아의 총독이 이 유대 행정관까지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역할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저 입에 익어서 이제 사가들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익숙해져 있거나 불리워질 뿐입니다. 빌라도는 정확히 표현을 해서 총독보다는 총독보다 한 단계 낮은 유대 행정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빌라도와 맞서서 권력의 암투를 벌였던 인물이, 원수가 됐다 친구가 됐다 했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이 둘은 급속도로 절친이 됩니다. 근데 둘은 원래 으르렁거리는 권력을 놓고 권력을 향해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원수들이었어요. 이런 거죠. 네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네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재판의 문제를 놓고 이 둘은 갑자기 절친이 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문제는 이때 빌라도가 이 무렵에,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성경에는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기록은 유대 문헌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군기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사단기입니다. 군대에서 사단기가 빼앗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기를 들었던 병사가 쓰러지면 다른 병사가 그 군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군기는 그 전체 부대라는, 군대라는 공동체의 심벌입니다. 생명 같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권력지향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계획했는가 하면 그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새겨진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아닙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목을 걸고 반대합니다. 별의별 위협 앞에서도 목을 내민 채 반대를 하니까 여기에 빌라도가 속된 말로 식겁을 하고 그 의중을 결국은 철수시키죠. 그런데 그 황제의 제국이라는, 식민지 국가라는 이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전부 로마 정권을 향한 시선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군장을 꾸린 채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들어왔던 겁니다.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된 것처럼. 그 행렬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가까이 입성 연도에 선 이 백성들도 그 사건을 모를 리 없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거리에 깔고 그 다음에 허산나 허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이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왕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싶었는가, 그 말이요. 여러분,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은 세상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시선에서 조명해 보자고요. 첫째,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웃기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뭐 누더기 같은 거 걸치고 그걸 안장이라고 깔고 앉아서 그 허름한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의 흔드는 가지 사이로 행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적 왕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종교적 퍼포먼스로 봤을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입성을 하려면 나귀가 아니라 뭘 타고 들어와야 돼요? 말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못 잡는 겁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 황제에 저항을 하고 로마 정부에 저항을 하는 그런 그 당시 그 바라바 같은 그런 열심당원 같은 존재였다면 당장 체포해서 정치적 죄목을 걸어서 처형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유대인들도 못 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친문을 해봐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봐도 그렇고 저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뭘 탄 걸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나귀를 탔잖아요. 왕은 나귀를 안 타요. 말을 타지. 그것도 이왕이면 높은 말, 장엄한 말, 큰 말을 타고 들어오지. 나귀도 아니고 이건 사람 한번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거의 땅에 닿을 듯 말 듯 엉기작 엉기작 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로마 당국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건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를 했지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내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다.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공고한 모습이지만 이 속에 내 나라가 숨어져 있다. 그 얘기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상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중앙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고 시작되었던 적이 있나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태어나시지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베들레헴 구육간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걸 예수님은 이 입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다 같이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그 연호하는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 있었어요. 이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뭘까요? 왜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처형하고 싶어 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정치범으로 처형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적어도 그들의 시선에서도 정치범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정치범 외에는 그들의 종교와 종교 사이에 벌어지는 일단 모든 시비는 일절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간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불쾌해 있고 지금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이 환호. 두 본문을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환호를 19장에 드러난 이들의 환호와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했던 그 예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장과 19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죠? 자, 평화가 하늘에서 평화입니까? 땅에서 평화입니까?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잘 보라고 띄워주세요. 그대로 같이 비교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본문이 흘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19장에서는 평화가 어디에 평화입니까? 하늘의 평화예요. 다르죠. 근데 비슷하죠. 그래서 속아요. 이 연도에 늘어선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짖던 이 고백은 전혀 다른 본문이다. 이 본문은 어디에서 채용한 건가 하면 시편 118편에서 채용한 본문이에요.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하리로다? 축복하리로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118편은 어느 때 사용된 본문인가 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후에 승리를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19장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이 전쟁을 연도에 선 백성들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로마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로 맺어지면 하늘에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도에 늘어서서 누가복음 2장의 천사의 예고처럼 엇비슷하게 외쳤던 이 본문은 정치적인 환호입니까? 종교적인 환호입니까? 정치적인 환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의 입성을 뭘로 오해를 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도 많죠. 호산나 찬양대도 있고. 사실은 원문의 맥락을 그대로 옮겨놓자면 정치적 구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신분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 길만이 이 모든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신분을 나귀를 타는 모습 속에서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의중과 빌미가 다 달랐어요. 로마는 로마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심지어 연도에 늘어선 이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색채를 띈 것 같지만 그 진의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치적 구호를 우리에게 빵을 해결해달라.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이 뭘로 돌변합니까? 그 정치적 레지스탕스 바라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강도는 오늘날 칼 들고 남의 물건 뺏고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립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는 강도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연호하던 백성들이 빌라도의 말도 안 되는 제의 앞에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라를 놔줄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숨져가는 저런 메시아는 우리가 꿈꾸거나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 그래서 바라바, 바라바로 호산나는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이 끔찍한 변질입니까? 끔찍한 변질. 예수님이 이걸 다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질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스스로를 겸손하지만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예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죄목을 잡지 못했어요. 또 종교인들도 예수에게 정치적 죄목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들의 기준에서 신선 모독이었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정치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하늘의 평화. 말은 멋지게 했는데 그것은 실상 하늘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로마를 압제하고 로마를 제압하고 이 땅의 빵과 억압을 사슬을 풀어줄 그런 메시아를 환호했다는 얘기예요. 혹 기독교가 자칫하면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변하고 가치가 다양해질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복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 길을 쫓아 또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